자, 잘 쉬셨습니까? 이제 15년 사회 문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1번에요. 거실의 높이가 20m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m 이상이면 이제 설치 가능한 것이 불꽃 감지기하고, 그쵸? 하고, 그 다음에, 이 광전식 중에서 스포트형 안 되고 이제 불량하고 그다음에 공기유평 있죠? 유평. 자, 요거 중 무슨 방식? 아날로그 방식. 예, 요거만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전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정도만 예, 정리하고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에 관계없이 전체 다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만 예,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소방시설의 도면에 사용하는 다음 심벌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1번은 뭐죠? 그냥 사이렌이죠. 그쵸? 자, 여기에 S가 붙으면 뭐야? 전자사이렌. M자가 붙으면요? 모터 사이렌 이렇게 되죠. 그다음 2번은 이제 뭐예요? 경보벨. 그다음 3번은 감지기인데 지금 보니까 위에 선이 하나 가 있으니까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고.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더 들어가면 뭐예요? 차동식이죠. 차동식. 그다음에 선이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3선이 되면요. 자, 이거는 뭐다? 보상식이다. 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게 연기 감지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심벌 문제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도면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문제가 섞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좀 챙겨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를 좀 다뤘던 분들은 조금 수학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평면들을 보고 다음 가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압수가 있고, 대기압이 있고, 프렉션 밸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개방이 있고, 감지기가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감지기가 부착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 무슨 방식?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설비 중에 하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차회로 방식 적용하는 것에서 수계에 관련된 게 뭐예요? 준비작동식하고 일제살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프리액션 밸브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밸브가 준비작동식 밸브예요. 들러. 자, 근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준비작동식 밸브와 일제 개방 밸브라는 거, 즉 일제살수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설비의 명칭은 뭐냐? 이렇게 보라는데, 자, 참고로 이 문제는요, 답이 두 개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해놨죠? 그럼 프리액션 밸브가 뭐냐면 이게 준비작동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준비작동식 밸브인데, 준비작동식 밸브는 헤드를 갖다가 개방형 헤드를 갖다 쓰지 않고요. 뭘 갖다 쓰냐면 폐쇄형 헤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벌이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이제 폐쇄형 헤드 쓰고요. 헤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헤드가 위로 올라간 상향식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많이 볼수 있냐면, 지하 주차장에 가면, 헤드가 보면 배관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작동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사이에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명상할 수 있다. 폐쇄형을 쓴다. 상향식이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 요 자체가 지금 뭐냐면 준비작동식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헤드를 갖다 지금 뭐 개방형 헤드 썼고요. 준비작동식 밸브하고 그다음에 같은 게 뭐냐면 일제 개방 밸브인데 이 일제 개방 밸브는
우리가 자 뭐라면 일제 살수식에 쓰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에 자 쓰는 건데 아, 얘하고 얘하고요. 기본적으로 밸브는 똑같습니다. 아, 밸브는 똑같고 헤드를 갖다가 폐쇄형 헤드 쓰면은 이건 준비 작동식이고 개방형 헤드 쓰면은 일제 살수식, 일제 개형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차이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동작상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둘 다 가압수하고 대기압은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요 개방해 주시니까 자,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대기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배관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비어 있어서 자, 여기는 물이 차 있죠. 그러면 이 밸브가 열리게 되면 수화수가 자, 이렇게 통해서 자, 헤드가 열려 있으니까 바로 물이 나와 버려요. 자, 요게 일제 개방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제 일제 개형 밸브, 즉 뭐 프리액션 밸브 쓰는 거, 요 밸브가 열리기만 하면 바로 소화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게 일제 살수식이고. 그 다음에 이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있는데, 자, 이 밸브가 열리게 되면 소화수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자, 쭉 가서 여기까지 가 있어요. 아, 요런 식으로 가 있다가 헤드가 열에 의해서 터지게 되면은 그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작동식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있다? 헤드까지 물이 가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이 터지는 거야. 자, 그런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어떤 거, 이 밸브가 열리면 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체로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뭐냐면 습식하고요. 그 다음에 건식은 감지기를 쓰질 않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도면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 자, 바로 이제 캐피피싱 밸브인데.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달려 있죠? 자, 무슨 스위치? 템퍼 스위치가 부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템퍼 스위치가 자, 달려 있어요. 달려 있고. 그다음에 요 밸브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 프리액션 밸브 심벌도 이렇게 해서 P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상에 근데 복합적인 게 섞여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가다듬을 이제 필요는 있는데 답은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액션 밸브가 되려면 준비 작동이 되려면 CO 표준 심벌하고 그다음에 헤드는 저렇게 사양식으로 갖다 그려야 되고요. 요게 이제 일제 살수식이다. 준비 작동식이 아니라 일제 살수식이다 그러면 심벌 자체가 여기는 이제 델루지 밸브로 자, 구성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델루지 밸브로 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헤드는 개방형 헤드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 문제의 답은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근데 밸브로 했다 프리액션 밸브로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 작동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템퍼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템퍼 스위치. 요 밸브가 조금이라도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수신기로 가죠. 예, 수신기로 가서 어떤 표시등이 들어오냐면 자, 바로 밸브 주의 표시등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템퍼 자, 밸브 주의 표시. 자, 요게 들어오면서, 자, 뭐냐면 부저가 울리게 돼 있어요. 기본 구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자, 드렸습니다. 그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했다면, 어떻게 자, 풀 수 있냐면, 이 준비 작동식하고, 예, 그 다음에 요 일제. 살수식, 이제 스프링클 설비하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살수식. 자, 일차 측에는 이제 둘 다 물이 들어있어요. 가압수가 있고 이것도 가압수가 들어있는 거죠. 압력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제 뭐예요? 펌프죠? 이제 소방 펌프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차 측은요. 2차 측은 준비 작동식은 이제 대기압이나 자 또는 저압의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헤드가 누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대기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압이라는 얘기는 뭐 개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는 자, 이거는 이제 폐쇄형 헤드 쓴다고 그랬죠? 자, 폐쇄형 헤드 쓴다. 자, 이거는 뭐야? 개방형 헤드 쓴다. 차이죠. 그 다음에 감지기 사용하냐? 자, 감지기 자, 마찬가지로 교차회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교차회로 방식을 자, 적용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폐쇄형이면서 이거는 이제 뭐로? 상향식으로 해 주는 거고요. 자, 개방형 요거는 이제 하향식으로 보통 해 줍니다. 근데 뭐 상향식도 가능해요. 개방형 애들은. 자, 요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감지기 있고, 그리고 수동 기동 장치인데, 요 수동 기동 장치를 또 우리가 보통 뭐라 하죠? SVP라고 하잖아요. 슈퍼 비주얼 패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둘 다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자, 바로 폐쇄형이나 개방형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놈이 갖고 있는 이제 밸브의 명칭을 어디다 쓸까? 자, 밸브 명칭을 요놈은 이제 풀액션 밸브라고 그래. 풀액션 밸브. 자, 요거는 일제 개방 자, 밸브라고 합니다. 자, 일제 개방 밸브. 이렇게 자, 아재기가 날리면요, 이거 일본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럼 국산이고 이건 일제냐? 그게 아니고, 자, 밸브가 한꺼번에 다 열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제개방 밸브. 한 번에 그러니까 밸브가 열리면 뭐 물이 쏟아진다 이 얘기예요. 일제 개방 밸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이게 답이 왜 두 개 되는지를 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다시 이제 나오면 조금 수정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갖다가 개방해도 여기는 뭐 일제 개형 밸브 넣으면 이거는 일제 살수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풀액션 밸브에 있고 이쪽에 헤드를 갖다가 폐쇄형 헤드를 갖다 놨다. 자, 그러면 그거는 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비에 대한 동작 시퀀스를 자,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동 방식과 수동이 있죠. 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감지기니까 자, 요게 A 감지기 얘가 B 감지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A, B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 자동 개방 장치 이렇게 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프랙션 밸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브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SVP가 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랑 들어갈 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솔레노 밸브가 여기 부착이 되어 있죠? 예, 밸브 본체 자, 솔레노 밸브가 자,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열려야 이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언제 열리냐? 바로 감지기 AB 두 개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요게 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있습니까? 압력 스위치도 존재하잖아. 그죠?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들어가? 이제 해당되는 구역에 사이렌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템포 스위치. 자, 요거 템포 스위치.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가닥수 따져보면 자, 여기가 지금 몇 가닥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여기는 몇 개? 자, 이렇게 여덟 가닥이 구성되죠? 자, 그다음에 요 밸브 본체하고 요 슈퍼 비지 패널 사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자, 몇 가닥 하게 됐습니까? 자, 네 가닥 돼 있죠. 그렇죠? 공통 도넛 하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옛날에 생산된 옛날에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공통 도넛을 갖다 별도 쓰기에 힘들기 때문에 각각 두 가닥씩 갔어요. 각각 두 가닥씩. 그래서 솔에 관련된 이제 SV 자, 밸브 기동이 두 개 들어갔고 템포 스위치가 두 개 들어갔고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갔다. 그래서 자,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얘가 몇 가닥? 여섯 가닥이죠. 여섯 가닥인데 최근에는 이제 네 가닥짜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가 특별한 이제 그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몇 가닥이냐?
네 가닥을 왔다 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유행에 맞춰서. 그래서 대다수 문제가 어떻게 되면 조건 하나 더 주어져요. 공통선을 하나로 한다. 또는 별도로 한다. 자,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뭐 각각 쓴다는 얘기고 하나로 한다는 얘기는 자, 몇 가닥, 네 가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자,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작 시퀀스를 한번 봅니다. 됐냐? 첫 번째 감지기 AB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A 감지기와 B 감지기가 자, 동작이 돼야 됩니다. 요차로. 자, 그럼 원리 들어와. 수신반에 신호가 들어오는데 요 수신반에서는요. 자, 바로 지구 표시와 화재 표시가 들어옵니다. 자, 화재 표시는 대표 표시고요. 자, 지구는요. 해당되는 이 프랙션 밸브 구역 있잖아요. 그죠? 몇 번 구역에 어떤 감지기가 동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지하 공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랙션 밸브 구역이 지하에 자, 1층 하나, 두 개, 세 개 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구 표시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프랙션 밸브 자, 감지기 자, 1번 거 또는 프랙션 밸브 감지기 자, 요건 2번 거. 프랙션 밸브 감지기 요거 3번 거에 자, 뭐가 있냐면 A 감지기, B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이렇게 자,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줘야 몇 번 구역의 감지기에 어떤 감지기, A인지 B인지 동작했을 때 자,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어디에 수신기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해당되는 구역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프랙션 밸브 A 감지기, B 감지기 이렇게 뜨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밸브가 동작이 된다. 그럼 뭐야? 자, 만약에 1번 구역에 동작했다 그러면 이제 전자 밸브가 자, 솔 몇 번이? 1번이 개방되겠죠? 자, 요게 동작했다 그러면 솔 몇 번이? 2번이 되고, 요게 동작했다 그러면 솔 3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솔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수신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자동형 또는 연동. 그 다음에 정지, 그리고 수동. 자,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스위치를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디 위치에 있어야? 자, 바로 자동이나 연동 위치에 있어야 감지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연동이 돼서 자, 저기 있는 솔 밸브가 열리게 되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정지나 수동 위치가 있으면 연동이 안 됩니다. 요 위치가.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 만약에 수동으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솔 1, 솔 2, 자, 솔 3에서 수동 스위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수신반에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야? 자, 기동, 대기. 기동, 대기. 요것도, 자, 기동, 대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기란 얘기는 일종의 정지 상태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수동으로 딱 전환시켜 놓고 자, 이 상태에서 평상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스위치들이 전부 다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대기에. 자, 왜 그러냐면 수동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기동에 다 올라가 있으면요. 수동으로 기동신을 중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솔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개방이 돼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할 때는 어디에? 대기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자동 위치에 이렇게 조작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에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솔 1번 확인했다 그러면 요거 기동. 그 다음에 복구하려면, 자, 정지, 자, 대기에 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거다 2번 또 기동, 그 다음에 대기, 자, 3번 거 기동, 대기,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도 일단 전자밸브가 동작이 되고요. 자, 요게 동작이 되면, 여기에 어떤 게 되면, 자, 여기 압력이 차 있어요. 가압수가.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요 부분에, 마찬가지로 일부 가압수가 차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가압수하고 여기에 가압수가 압력이 똑같아 버리니까 이 밸브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열리면, 여기에 열리면, 여기에 뭘 연결되면 이렇게 해서 드레인 배관, 즉 배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요. 자, 물이 빠지게 되면 요거에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밸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작동식 밸브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리면요, 얘도 열려요. 따라서 그 요게 열리면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으니까 자 닫혀 있을 때는 압력이 안 걸리잖아, 그죠? 근데 얘가 열리는 순간 가압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압력이 걸려 버리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 버려요.
그럼 압력 스위치에서 이 신호가 올라올다. 수신반에 가고요. 수신반에 갔다가 해당되는 구역에 자 뭐로 사이렌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가게 되죠. 자 사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냐면 연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가 있어요. 연동 정지. 그러니까 연동 위치에 가 있어야 사이렌 나가는 겁니다. 자 예를 갖다 정지 위치에 놨다 그러면 사이렌 안 나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수신반에 신호 줍니다. 자 그러면 밸브가 열렸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어디랑 연결되냐면 소방펌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배관 쪽에 압력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방펌프가 돌아가죠. 그래서 수신반에서 어떤 신호도 준다? 네, 소방펌프 기동신호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준비작동식 밸브에 대한 동작 시퀀스예요. 자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대략적인 그림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감지기 AB나 자 또는 수동으로 눌렀을 때 저기서 내가 SVP에서 수동으로 눌렀을 때는 일단은 신호가 어디로 간다. 화재 신호는 일단 전부 다 어디 거쳐야 돼요? 수신기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든가 이제 수신기에 들어가요. 그럼 수신기에서는 너 열려라 이렇게 명령 주겠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먼저 개방이 되고 그래야 이 밸브 본체가 개방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밸브가 열리면 여기 뭐가 있으니까 압력 스위치가 있으니까 고놈이 검지해서 다시 수신기에 신호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구역이 뭐가 나가? 사이렌이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펌프가 기동한다. 자 이런 대략적인 순서. 자 그럼 이제 해서 왔다 보면 화재 발생 감지기 AB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동 기동입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 감시 제어반이에요. 우리는 보통 수신반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정식 명칭은 감시 제어반입니다. 자 감시 제어반에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은 뭐야? 자 음향 경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 표시. 자 그리고 자 뭐야? 화재 지구등. 요거는 뭐야? 화재 지구등. 감지기 AB 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를 조작하게 되면 이제 밸브가 조금 닫히게 되면 자 마찬가지 감시반에 신호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템퍼 스위치 자 폐쇄 표시다. 이게 뭐야? 자 바로 밸브 주의 표시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수신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표시등이 들어오면요 자 바로 소리 나는 거하고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 나는 게 뭐냐면 수신반에 부조라고 써 있는 거 이거랑 연동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다 그러면 뭐야? 부조 울리고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됐다는 얘기는 뭐야? 밸브 개방됐죠? 밸브 개방됨을 알려줘야 되니까 부조가 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밸브가 잠겼으니까 어떻게 해? 열어줘야죠. 그럼 밸브 주의 표시가 되고 부조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디? 이제 솔레노이드가 동작이 된다. 자, 소리 개방되고요. 그 다음에 프랙션 밸브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다시 감시 제어반 쪽에 신호가 들어오고요. 여기서는 뭐야? 밸브 열렸으니까 밸브 개방 표시되고 자 펌프 기동 표시도 자 들어오고요. 해당되는 구역에 사이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밸브가 열렸으니까 배관을 통해서 헤드를 통해서 자 물이 나간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략적이나마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갖다 보고 자주 반복해가지고, 반복해서 이 말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말로. 자,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잘 작성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죠. 자,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해서 또는 감지기가 동작했다. 자, 그럴 때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 다섯 가지를 쓰시오.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겠죠? 또. 내가 주차장에서 지금 이제 밸브 성능 시험해요. 자, 그래서 감지기를 동작시켰을 때 수신기에 어떤 표시가 들어오는지 확인하시오. 자,
확인사항을 써라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지구 등은 뭐야? 감지기, AB 작동 표시 등이 들어가겠죠? 네 번.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구역에, 해당되는 방호구역에, 자, 방호구역에 사이렌. 자, 명동 확인한다. 자, 이런 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화재 신호가 됐으니까 템포 스위치 폐쇄 표시 이거는 확인사항이 아니죠? 네, 감지기를 동작시켰을 때 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운명경보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을 좀 해주시면 돼요.